야, 일어나! 이영수, 안 일어나냐? 왁중이! 어쭈! 이게 이래도 안 일어나냐? 이래도? 야, 일어나! 안 들어오는 목소리인데? 그만 너 해보자 이거지? 아, 왜 이러는 거야? 야, 이래도 안 일어나냐? 어, 이래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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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순이가 아닌데? 아, 이 여자 뭐야? 너 형순이 아니지? 이 대리님? 저예요, 이 대리님. 아저씨. 아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에이, 아이 다들 허락했던 거잖아. 아, 이진희 씨 집인지 몰랐죠. 아니 뭐, 아니 둘이 뭐 왼수지간이야? 한 지붕 아래 살면 뭐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아 그건 아니고요. 누나 놀랬지. 자, 물 좀 마셔. 나도 좀. 방 빨리 구해야 된다며. 그래서 마침 우리 집에 방이 있길래 추천을 한 거지 나는. 아무튼 여기가 이진혜 씨 집인 걸 아는 이상 그냥 있긴 그렇네요. 물러주십시오. 어? 아니 계약 끝나서 입주한 걸 어떻게 물러? 법적으로도 안 될 걸, 그치? 아, 이 집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그거 아마 위법일걸요? 그거야. 아니 자네, 이 집이 그렇게 싫어? 내가 그렇게 싫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 나 진짜 섭하네. 어? 나 말이야, 나 여기 이렇게 이거 파스 붙인 거 안 보여? 어? 자네 그날 그 난투구 기억하지? 그것 때문에, 어? 나 이 허리병까지 도진 사람이야. 이제. 아빠, 그땐 강 기사님이 아빠를 도와준 거지. 거기다가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어? 그 경찰서에서 듣자니까 홀어머니만 시골에 계신다고 하고 객지에 나와서 개고생 중인 저 청년을 내가 거두자. 아버지와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보듬자. 응? 그래서 내가 자네의 큰 무거운 트렁크를 기꺼이 옮긴 거야. 내가 내가 허리가 말이야 이걸로 이렇게 그냥 아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도요. 아니 저는 오늘 그냥 사과를 막 이만큼 따와가지고 완전 지친 상태였거든요. 근데도 형이 하숙 들어온다니까 기꺼이 짐을 옮긴 거 아닙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 강 기사님, 아빠랑 형수님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계신 거 불편하실 텐데 그냥 계약. 야, 진혜야. 아니 너도 아 괜찮다며 허락했잖아. 아니 근데 이러기야? 아 그때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았지. 아니 모르는 사람에도 신원 확실하면 괜찮다며. 아니 모르는 사람보다야 아 우리 강 사장이 100배 낫지. 엄마도 아세요? 어? 엄마 그게 엄마다. 응? 엄마. 지금? 알겠어. 엄마 지금 오신대.
돈 좀 들어달라고. 나 나갔다 올게 오빠. 얌마 얌마 난 어떡하고 임마. 어? 얌마. 하긴 뭘 어떡해요.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자네 협조 좀 해줘. 어? 예? 진혜야 부탁한다. 응? 아빠. 아 엄마 아유 내가 간다니까. 아이씨. 아이고 웬일로 싹싹이야. 너 글쎄 또 뭐 잘못했어? 아니 아이 엄마한테 효심도 몰라주고. 미안하다 효자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지러워. 아 말도 안 돼 아빠. 아, 하숙하는 걸 엄마한테 어떻게 숨겨. 아예 숨기자는 게 아니고 시간을 좀 달라 이거지. 응?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이제 얘 엄마가 이 겉보기에는 좀 싸나워 보여도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이거든. 오늘 밤만 어떻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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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직 여기 있을지 말지 결정 안 했는데요. 아이 그니까 응? 그 결정은 일단 내일로 넘기자 이거지. 응? 응? 아빠! 아빠! 아이고, 왔다! 좀 부탁할게. 응? 나 좀 도와줘. 응? 응? 자기 왔어! 아이. 집에만 오면 하몽차 사냐? 꿀 발라놨어? 가게는 다 나한테 맡겨놓고. 아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 엄마 오늘 우리 저녁 뭐 해 먹을까? 응? 진혜 퇴근했어? 진혜 왔냐? 어 진혜 잠깐 나가대. 뭐 산다고. 누나들아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저녁 먹게. 네. 아이고 형기도 그렇고 일요일까지 나가서 일들을 하냐.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빨리 해. 아우 두 점 뜨고 빨리. 어. 아빠, 아, 나 이거 떨려서 잘 못 뜨겠어. 무심한 기라니. 야, 있네. 뭐 하세요? 아, 빨리 가. 아빠. 아, 저 형 봐. 우리 나가서 먹을 건데. 어, 뭐? 야, 안 돼. 아, 괜히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네 엄마한테 딱 걸릴 수 있어. 빨리 응? 엎드리지 말고. 알았어. 아이고 시원하다. 하루 왼종일 그냥 흘린 땀이 그냥 소금적이 돼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자기 그렇게 힘들었죠요? 응? 일로 앉았죠요? 왜 이래 불안하게? 너 어디 나갔다 온 거야? 어? 저기 뭐 사러 갔었다고 그랬잖아. 나 누나랑 밖에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형,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일단 이거 드세요. 어? 이거 우리 집 아웃국이요. 완전 끝내줘요. 이 가을 아웃국은 문 닫고 먹는단 말 있잖아요. 자, 딱이네. 맛있게 드세요. 아, 저기 동생. 저... 아, 참. 첫날부터 뭐야 이게.
오. 근데 어떻게 반찬이 좀 줄은 것 같네? 내가 매출이 장조림을 가게에서 요만큼 떠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요것뿐이냐? 내가 아까 먹었어. 네? 아니, 너도 먹었냐? 어, 맛있어서. 반찬 축내는 데는 뭐가 있어, 부자간에. 아유, 오늘 같은 날 우리 형기만 같이 있었으면 우리 식구 모처럼 다 모이는 건데. 오빠 여기 왜 안 나오나 했네. 배우 주혜린 씨와 차관그룹 차기범 전무의 이혼 소송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위자료 규모만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파경에 이르기까지 주혜린 씨와 차기범... 주혜린 쪽에서 먼저 시동을 거나 보네. 주혜린 관련 자료는 이 정도면 됐고. 이건 우리 사촌 오빠 약점. 차기범 전무의 약점을 알아야 한규 씨가 방어를 해줄 수 있겠지? 너희 아버님도 관련돼 있네? 어. 그러니까 보안에 꼭 좀 신경 써줘. 절대 새 나가지 않게. 알았어. 이제 직원들도 뽑고 정식으로 오픈해야지. 준비하고 있어. 준영이 로펌도 곧 정리할 거야. 아, 우리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어? 황영선? HS 패션 대표? 황 대표라라? 그럼 그 사람 통해서 우리 아빠한테 접근해봐. 지금부터 차근차근 점수 따야지. 어, 그래요, 에밀리 엄마. 란숙이한테 연락 오면 내가 대표님. 저... 란숙아. 영선 언니. 어머머머, 쟤 좀 봐, 쟤 좀 봐. 란숙이 왔네, 여기. 나중에 통화해요. 언니, 보고 싶었어. 예! 너 여기 온 지 사흘이나 됐다며? 여태 어디 있었어? 뭐, 그냥 여기저기. 미국에 연락 딱 끊고. 에밀리 엄마 얼마나 네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아? 올 게가 무슨 내 걱정을 해. 내 걱정한다는 사람이 이제 언니한테 전화래? 다 쉬워하는 거야. 나 다시는 자기 집에 안 왔음 해서. 뭐야? 좋다. 진정 언니 집 올 걸. 아, 은재야, 이모 왔어. 우리 은재 뭐하나? 문제 없어. 응? 와이? 시간 되면 나 좀 여기서 꺼내줘요. 예? 답답해 죽겠어요. 문도 못 열고. 누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어? 엄마 어디 계셔? 엄마? 안방에. 아 맞다, 정의로운 형. 아 이거 엄마와 마크하느라고 까맣게 잊어버렸네. 엄마 주무시나 한번 봐봐. 아, 주무실걸? 우리 엄마 저녁만 먹으면 그냥 맥을 못 치시잖아. 아, 전데요, 지금 나오세요. 이 동네 편의점 앞에서 만나요. 어? 편의점은 왜? 어? 뭐, 이밤중에 뭘 또 사오게? 아, 아까 스타킹 사오는 걸 깜빡해서. 아 그래 누나? 아 그러면 그냥 빨리 사와야겠네. 어, 사올게. 스타킹 있잖아. 어? 새파란 게 정신머리 하고는. 아 지난번 그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두 박스 사다 놓은 거 기억 안 나? 아, 내가 그랬나? 시골에서 들기름 짜다 놓은 게 여기 둔 것 같은데 없네. 응? 아이고, 장판에 이게 낡아가지고 그냥 아이씨.
나온 거 어디다 뒀지? 형기 왔냐? 아닌가? 무슨 소리가 났는데? 아, 저 길고양인가 보다. 가끔 오던데. 그래? 뭐 좀 갖다 놔줘야 되겠네. 어디가? 스타킹 있다니까? 잠깐 바람 쐬러. 일요일까지 일했으면 쉬지. 뭘 또 싸돌아다니느라고. 들기름 여기 있는데? 어? 아, 응. 내가 언제 그걸 안방까지 갖다 놨대? 인정. 응. 내일 가게 가지 마. 아이고, 오늘 그냥 잔치집. 아이고, 두 집이나 그냥 음식해서 보냈더니 그냥 배로 힘드네. 아이고. 아이고. 저 어깨 좀 주물러줘. 아이, 됐어. 네, 주물러줄게.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아이고, 시원하지? 응, 거기 거. 아, 여기, 여기. 그 아래. 응, 응. 응. 자기야, 저기 말이야. 응. 하지 마. 아, 왜? 자기 지금 나한테 뭔가 아쉬운 소리 하려고 사탕 바르고 있잖아. 안마도 하지 말고 아쉬운 소리도 하지 말고. 저기 오가 그... 안 들려, 안 들려. 아이, 안 들려. 저기 그 가나다라마바사 거북이 응? 뒷다리 강아지 꼬랑지 안 들려. 아이 저 안 들려. 아니 저기 말이야 오가 아 그게 오가 안 들려. 어머님께서 갑자기 나오시는 바람에 신발을 어디다 숨겼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렇게 맨발로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 며칠 전에 요 근처 공사에서 바닥에 유리 조각 같은 거 다 있을 텐데. 그래요? 응. 그럼 이 하얀 게 유리 박혔어요? 어, 피! 봐봐요. 봐봐요. 뻥인데. 아, 진짜 놀랐잖아요. 잠깐만요. 어, 어디 가요? 여기야. 네? 이걸 신으라고요? 이따 갈 때 또 맨발로 갈 순 없잖아요. 아, 집이 코앞인데 뭘 이걸 사요. 얼른 그냥 뛰어가면 되지. 에헤이, 그거 뜯으면 환불 못 받는데. 에이, 소심하시네, 사소한 거에. 빨리 내봐요. 자, 신으세요. 강교사님 의외로 발이 곱네요. 시골에서 살았다면서? 네? 내가 언제? 아, 어머님 시골에 계신다면서요. 그럼 시골에서 살았던 거 아닌가? 아, 참. 아니, 뭐 서울 사람만 발 이쁘란 법 있습니까? 이 미모가 되는 사람은요, 발도 이렇게 잘생긴 법이에요. 일종의 수미상관이랄까. 국어 시간에 배웠죠. 수미상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고마워요. 잘 신을게요. 네, 담요 보답이에요. 예? 아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이걸로 퉁을 쳐요? 지금 마음의 선물을 가격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건 마음의 쓰레빠? 저봐요, 그건 마음의 담요고? 마음의 담요. 그쵸? 이야, 이거 발이 잘생겨서 그런지 뭘 신어도 잘 맞네. 그렇죠? 아, 좋다. 작은가? 아니요. 기사일은 할만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우리 대표님을 곁에서 모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대표님이 그렇게 좋아요? 그럼요.
강 기자님도 아마 우리 대표님 만나보면 금세 좋아질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또 밥을 못 얻어 먹었네. 참 기묘하네. 어떻게 번번이 일이 생겨? 다음엔 꼭 살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차피 딴 데 또 방 얻으실 거면 그냥 저희 집에 계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단 나을 것 같아서요. 뭐 이진혜 씨가 괜찮으시다면야 줘야 좋죠. 사실 저 이진혜 씨 어머님 반찬 솜씨에 완전 뿅 가서 하숙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다시 나갈 생각하니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럼 저 이대로 눌러 앉습니다, 진짜로.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이진혜 씨.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아, 나 진짜 왜 이러냐. 아, 이영순 너 진짜 왜 그래. 네가 지금 장철이 생각을 왜 해. 아, 집중하자. 형 뭐야? 왜 여기 있어? 어, 형. 저기 그게... 하숙? 아니, 아버지는 의논도 없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르셔? 형! 오늘은 일단 그냥 자고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아, 엄마 아직 모르신단 말이야. 엄마 알면 우리 오늘 몽땅 다 잠 못 자. 너 딴 데 가서 자. 어디? 네가 알지. 날도 더운데 마루에 가서 자든지. 나 누구 있는 거 불편해. 아이, 형 그래도. 어머니한테 얘기해? 알았어. 형, 나 그럼 바닥에서 조용히 자면 안 될까? 안 돼. 뭐야? 어? 왜 이래? 아빠가 왜? 아, 네 아빠가 이랬어? 나 안 그랬어. 모기에 뜯긴 거구만. 아니, 어쩌다 이랬어? 어쩌다 이러긴, 여기 있어서 그렇지. 너 오빠 방에서 잔 거 아니야? 뭐? 아니, 얘가 왜 형기 방에서 자? 지방 놔두고? 아빠 엄마한테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 그게 타이밍이. 오빠. 어제 형순이 쫓아냈어? 나 방 같이 못 쓰는 거 알잖아. 아니 왜 형규 방을 같이 쓰냐고. 정훈이, 저 빨리 나가봐야 돼요. 아, 그렇지. 출근해야지. 아, 야 엄마, 왜 호들갑은 떨고. 아빠 같으면 안 그러겠어. 나는 얼굴이 전재산인데. 형순아, 빨리 와서 거들어. 아침 빨리 먹게. 엄마, 가려 죽겠네. 에휴. 아, 언제까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아, 씻고 출근해야 되는데. 오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형순이를 한 대짬을 자게 해? 내가 뭐? 아무 의논도 없이 일 저지른 아버지가 너무하신 거지. 어? 뭘 저질러? 네 아버지가 또 뭘 일 저질렀어? 아니 이제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엄마 사실은 형순이 방을. 좋은 아침입니다. 예. 형. 아니 지난번 그 경찰서 멀 때. 아니 총각이 아침 대바람에 우리 집엔 웬일이야? 안녕하셨어요 아주머니. 저 이댁으로 하숙 들어왔습니다. 뭐? 아니 누가 하숙을 쳐? 아니 누가 하숙을 쳐? 누구 맘대로? 오가 이게 말이야. 저 형순이하고 나하고 저 야심차게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그 형순이가 뭐 저 학자금 상환이랑 그 학원비랑 돈 들어갈 데가 많잖아.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자본금 하나 안 드리고 그 가회돈을 어떻게 좀 벌어볼 방법이 없을까 이 궁리를 하다가 그 황 대표를 알아? 그럼 그 사람 통해서 우리 아빠한테 접근해봐. 지금부터 차근차근 점수 따야지. 아니 세상에 당신은 아니 말만한 처녀가 있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를 들일 생각을 해? 아, 난 괜찮은데. 아 형규는 어쩌고? 집안에 이렇게 장년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형규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아니 당신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냥. 저도 괜찮아요.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도와주셨던 분이잖아요. 신원도 확실하고요. 아니요 어제는 나한테 허락해 주시죠 어머니. 형순이가 자기 방까지 내놔가면서 용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이 어찌 보면 기특하네요. 헐 오빠 뭐 잘못 먹었어? 뭐? 고맙다 형규야. 야 우리 장남이 결정적일 때 이 아버지를 밀어주는구나. 아니 밀어주고 자시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하수? 아니 죄 자기들끼리 짜고 나한테는 이런 방법 의논도 없다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덜컥 들이는 법이 어딨어? 아니 저기 의논을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랬는데. 당신은 진짜 날 뭘로 보는 거야? 어? 자 어머니 저희 출근해야 돼요. 아버지랑은 천천히 의논하세요. 어 그래 아, 내 정신 좀. 야, 아, 엄마 근데 이 형 밥은? 어? 아 그냥 앉기나 해요. 밥대에 밥은 먹어야지 뭐. 아, 그럼 저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니 몰라 앉기나 해 일단.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앉겠습니다. 어머니? 야 형수랑 같이 저 수저도 갖 내와. 알았어. 저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예. 형 여기야. 아, 고마워. 얼굴이 왜 그래? 마루에서 자다가 모기들만 뭐 잔치 불렸지 뭐. 아, 나한테 방 내줘서 그렇구나. 아유 아니에요.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약은 발랐어? 이따 사러 가려고.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네? 여기 나 객식구가 무슨 설거지야. 아유 그거 밟으면 안 되는데. 어,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죄 낡아가지고 네? 이게 죄 일어나가지고 이래. 오빠, 형순이 계속 마루에서 자게 할 거야? 그래야지 어떡해. 아, 오빠가 좀 데리고 자. 형순이 그냥 바닥에서 자라고 하면 되잖아. 이 정도 불편은 고려하고 결정한 일일 거 아니야.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왜 그 불편을 남한테 전가해? 형순이가 남이야? 누나 나 괜찮아. 아, 마루에서 자니까 널찍하고 좋던데 뭐. 인정머리가 없어.
형순아, 너 오늘부터 내 방에서 자. 아, 됐어. 나 진짜 괜찮다니까. 아, 그리고 누나 났으면 내가 불편해. 출근 준비해야겠다. 배야. 아니, 저기 동생. 세상에, 나 몰래 벌써 이렇게 살림을 다 차려놨네. 참 이런 일은 정말 빠르다. 어? 그래도 강소장한테 받은 보증금으로 형순이 학자금 대출도 조금 갚았어. 아주 큰일 했네. 아니 근데 이 총각은 벌써 출근한 거야? 형순! 형! 어디 갔다 와요? 아니, 모기약 사왔어. 이거 발라. 응? 형! 이야, 우리 강소장이 정의롭기만 할 줄 알았더니 점도 또 이렇게 철철 넘치네. 돈 주고 약 주고 있지 뭐. 에이, 그건 아니지. 아이, 강소장이 뭐 저 형순이 얼굴 깨물었어? 응? 모기가 나쁜 놈이지. 에이. 진짜 고마워요. 뭐. 아, 그리고 오늘부터 이 방에서 같이 자자. 아, 아니에요. 아, 같이 자. 아, 그럴 순 없죠. 형은 저한테 엄연한 고객님이신데 고객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요. 손 씻어. 우리 큰아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까 지원 사격이요. 아직 몰라요. 어머니께서 완전히 허락하신 건 아니니까. 아이, 그래도 아주머니 뵈니까 형님 말씀이면 무조건 그래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요. 도울게요. 예. 아, 저기. 저번에 경찰서에서 우리 어머니 마주친 거 그거.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해야겠죠. 특히 진애한테. 이야. 역시 변호사님이라 다르시네요. 바로 그냥 꿰뚫어 보시는데요. 그러죠. 진해 회사 대표님 아드님인 거 알면 다들 불편할 테니까. 아, 그렇겠죠. 자, 그럼. 예, 수고하십시오, 형님. 시크한데. 서둘러 나가더니 여기 있네요. 오빠랑 무슨 얘기했어요? 아, 뭐 잘 부탁드린다는. 태워드릴까?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예, 좋은 하루.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반찬 아줌마 좀 계속 오게 하면은 안 될까? 아, 얘기 좀 해봐. 그 소개해 준 사람한테. 응?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빠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응? 반찬 아줌마 소개해 줬던 사람. 아, 이 녀석이 아침부터 또 아유, 아빠 늦겠다. 응? 어머니 저 출근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게. 예. 응. 아무래도 냄새가 나. 어? 무슨 냄새? 우리 집 반찬 얘기까지 할 정도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아줌마 아빠 단골 카페 사장이라며. 어? 하기는. 그런데 아니 그게 어디 있는 카페인가? 김 기자님은 알지 않을까? 어?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 어머, 휴지통 아직 안 비었네? 아, 오늘 담당 미화원분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출근하신대요. 그래서? 네? 그럼 이들이라도 대신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일찍 출근해서 선배들 책상 정리 다 하고 휴지통도 비워놓고 그랬어. 네. 아, 몰랐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할게요. 아, 그리고 나 말 나도 되지? 내가 이대리보다 나이는 어려도 비서실 선배니까. 그러세요. 아, 그만해. 대표님, 오늘 성당 공장 들렀다 출근하신다고. 오전에 갑자기 미팅이 생겼어.
근데 그건 왜 들고 있어요? 아, 저기... 아, 제가 실수로 메모한 걸 여기 버려서요. 찾아보려고요. 어, 그래요? 아, 참. 저기, 우리 이번에 광고 촬영한 자켓 품번이 어떻게 되죠? 퀼팅 제품. 아, 찾아보겠습니다. K3404입니다, 대표님. 어, 아, 그럼 이번 시즌 바레이션 하기로 한 여성 자켓은? 어, K7574입니다. 이 대리, 그걸 언제 다 배웠어요? 아, 공 대리님이 우리 회사 주력 상품 품번이랑 특성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일러줘서요. 공 대리가 선배로서 좋은 지침 가르쳐줬네. 잘했어요, 공 대리. 고마워요, 공 대리님. 아이, 자기야. 아, 엄마. 어? 아. 아이, 자기야. 에이, 엄마. 에이. 아, 엄마. 자기야. 아, 글쎄, 안 된다니까, 그래. 하숙비 벌써 받았잖아. 돌려줘. 아, 형도 허락했잖아. 네 형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거고. 남의 집 총각이 밥상머리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 있으니까 민망해서. 네 형이 그렇게 속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알기나 해? 그런데 오늘도 또 너는 허송세월이야? 아, 공부하러 가잖아, 학교에. 아이고, 공부.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부냐? 에이, 아, 형순이가 뭐 이러고 싶어서 이래. 아, 그리고 요즘 대학교 가봐. 거기 있는 애들 절반은 졸업생이래. 취직이 안 돼서. 지만 잘해봐. 취직이 왜 안 돼? 저 앞에 치킨집 진돌이. 큰 회사 들어간 거 알지? 이번에 지 엄마 생일이라고 해외여행 보내준다더라. 에이, 참. 자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취준생들이 제일 가슴 아픈 말이 그런 말이래. 응? 다른 집 자식들하고 비교하는 거. 엄마 진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뭐 잘못해서 취준생이 된 줄 알아? 요즘 아무리 하고 싶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취직이야. 우린 뭐 안 힘든 줄 알아? 잘하면 울음뻔 터치겠네. 이거 모기까지 물려가지고. 이렇게 봐. 아, 몰라, 엄마 미워. 야, 형순아. 야. 야. 저게 막내 아니랄까 봐 아직도 어리광이야. 야, 형순아. 점심 거르지 말고 사 먹어. 어? 이형순. 화이팅. 에이. 그 당신도 말이지. 아, 어? 도라지 까는 거. 아. 여보. 아니, 도라지. 여보. 아니, 도라지 깎아. 도라지. 아이고, 내 속만 터지지. 내 속만 터져. 아유. 내가 진짜... 왜 또? 오빠! 오빠 로즈골드가 좋아? 화이트골드가 좋아? 뭐? 나 지금 우리 커플링 고르는 중이거든. 얘가 상황 파악 못하고... 나 바빠! 끊어! 오빠! 우리 오빠 수술 들어갔나 보네? 저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강원재가 기어코 도업체 사장을 만났어? 네. 거기 사장이 강 소장을 꽤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꼬맹이 구슬치기지. 아, 이러다 그 녀석 자기 회사 홀랑 말아먹는 거 아니야? 군 디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지? 아, 진짜? 도업체에서 우리 견적서 검토해 주겠대? 어, 방금 통화했어. 이야, 아, 내가 그쪽 사장님을 만난 보람이 있네. 어? 은재야! 이모! 은재야! 이모! 아, 미국에서 언제 오셨어요? 며칠 됐어. 네 집엔 어제 들어갔고. 아, 전화를 하시죠. 제가 뵈러 갈 텐데.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집에서도 독립했다 그러고. 엄마, 인사가 늦었습니다. 예시카 여미라고 해요. 우리 훈제 이모. 어머니 사촌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다.
네, 장 사장님. 그 반찬 아줌마를요? 예, 지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서요. 아, 네, 알아보겠습니다. 아, 네, 들어가세요. 어떡해. 인산옥 이기 집에 반찬 도우미 가라고 하면 단밖에 거절할 텐데. 아, 진짜 미치겠다. 저 사람은 장 사장님 기사인데? 그럼 저분은 장 사장님 어머니? 어머, 아, 그럼 혹시 나를 보러 온 거? 어머, 어떡해. 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아, 지나가다가 목이 좀 말라서요. 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물 얼른 올리겠습니다. 네. 난 뭐 사 먹을 거는 아닌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드시면서 편히 쉬어가십시오. 아, 물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게 딱 좋네. 네, 너무 차면 안 좋으시죠? 상냥도 해라. 오케이, 나 지금 점수 따고 있는 거 맞지? 식사라도 하면 좋은데 죄송해요. 네가 바쁘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조만간 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거? 안녕하세요, 강 소장. 장 사장님. 아, 내가 뭐 못 올 때로 왔나? 자네도 갑작스럽게 우리 회사 들이닥치지 않았어? 그랬죠. 잘 오셨습니다. 혹시 웅이 오빠? 저 제시카. 숙이에요. 난 숙이. 예. 어머.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저기 네 엄마. 오래전에 회사 일로 오랜만입니다. 네. 들어가시죠. 이모 조심히 사세요. 수고해. 그쪽입니다. 오빠가 훈제를 어떻게 알았대? 이걸 영선 언니한테 알령 말어. 그래도 업계 선배로서 마지막 충고를 해주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자네 이번 펜트하우스 공사건 손떼게. 예? 자네가 뛰어들기엔 아직 무리야. 자네와 자네 회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사람이? 장 사장님, 제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세요? 뭐? 이번 공사건 저희가 따면 사장님께서 저한테 사과하기로 하셨죠? 상황 돌아가는 거 보아하니 불리해지시니까 저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뭐야? 사장님, 저 이번 건 포기 못합니다. 사장님께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포기 안 합니다. 후회할 텐데. 글쎄요, 후회는 사장님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참,
자네 이 객기 도대체 누굴 닮은 건가? 아 글쎄요 저희 어머니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이 작고하셨나? 용건 끝나셨으면 먼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가봐야 해서요. 그러게. 나 분명히 경고했네. 예. 저도 분명하게 저의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예, 어머니. 아니요. 어머니, 점심은요? 이야, 그 맛있는 걸 어머니만 드셨다고요? 서운하네. 오, 아저씨 오늘은 득템했네요. 이형주 법률사무소? 아저씨 변호사예요? 네? 응. 와 짱! 아저씨 그렇게 안 보이는데 대박. 직원 구하나 보네요. 어? 우리 집 근처네? 아저씨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까요? 진짜 능력 쩐 사람 아는데. 내가가 아니고 제가 줄까요가 아니고 드릴까요. 능력 쩌는이 아니라 능력 있는. 아. 너 그거 먹고 이는 닦니? 엄마랑 똑같은 말해. 이 꼭 닦아라. 진짜 있다. 엄마, 이거 봐봐. 응? 뭐가 있는데요? 어, 이형규 법률사무소? 여기 직원 구한대. 엄마 한번 가봐. 에이, 엄마는 이런 쪽으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안 될 거야. 그래도 가봐. 내가 누구 소개시켜주겠다고 얘기도 해놨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산이가 엄마 취직 부탁을 다 했어요? 어? 아유, 넌 좋겠다. 이런 아들이 있어서. 우리 엄마란 얘기는 안 했어요. 할머니가 하지 말래서. 엄마는 그런 얘기 뭐하러 해. 내가 뭘. 산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어딜 가나 당당하고 씩씩하거든. 엄마 꼭 다시 취직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번 해봐, 엄마. 우리 집에서도 가깝고 좋잖아. 응? 엄마. 엄마. 아유, 오셨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여기 장판이 낡아서요. 새로 깔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비쌀 텐데. 얼마짜리야? 아니, 저희 사무실에 장판 남아있던 걸로 했어요. 가격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공짜? 예. 아 이게 좀 좋은 거라서요. 푹신해요. 아,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요. 아, 괜찮네. 아, 그럼 아, 저는 다시 일하러 가겠습니다. 아 이거 하러 온 거예요, 그럼? 예. 점심은 국수 후딱 말하죠? 아 먹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래. 야 근데 동이랑 현민이 다 어디 갔냐? 현민이 형 그저께 취직해서 연수 들어왔어요. 아 그래? 네. 동이 누나도 인턴 합격했고요. 야 스터디 이제 형만 남으셨네요. 야
아, 그럼 가볼게요. 아, 그래도 다들 어떻게 취직이 됐네. 짠, 커플링 맞췄다. 오빠, 우리 몇 시에 봐? 아, 진짜. 야, 장채리, 아 누가 네 맘대로 커플링 맞추래? 야, 너는 여자애가 자존심도 없냐? 누가 하든 뭐 어때? 서로 좋아하는 거지. 누가 좋대? 나도 안 좋아하거든.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이제 안 속는다 뭐? 아, 얘가 진짜. 암튼 나 지금 오빠 병원 앞 카페에 와 있으니까 잠깐 와. 기다리지 마. 안 가. 오빠 자꾸 이러면 나 반항한다. 나 오늘 클럽 가버릴 거야. 아 가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먼저 퇴근할게요. 오늘 수고들 많이 했어요. 네,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맞다. 오늘 할 일 하나 남았는데. 다음 주 우리 신상품 품평회 초청장을 오늘 만들어야 되는 걸 깜빡했네. 네. 그럼 얼른 지금 만들고 가요. 근데 어쩌지?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는데. 제가 만들게요. 근데 이거 컴으로 하는 거 아닌데? 원래 초청장은 비서들이 손편지로 쓰거든. 정성을 가득 담아서. 몇 장이나? 우리 임직원이랑 대리점이랑 협력사 전부 합쳐서 한 500장 정도? 500장을 오늘 다 쓰라고요? 어. 내일 아침에 홍보팀으로 넘겨야 해서. 할 수 있겠어? 네, 할게요. 여기 있으면 돼. 그럼 부탁해. 나 먼저 퇴근할게. 네. 얻어먹을 때 있지? 네. 네? 어디 아파요? 아니요, 일하는 중이어서요. 왜요? 아직 회사예요? 아, 지금 초청장을 좀 써야 돼서요. 500장이요. 예? 아, 그럼 혼자 다 써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여보세요? 아유, 되게 힘든가 보네. 야, 이 공대리 민 실장님 없다고 완전 대장 노릇하는 거 아니야?
오빠 안 와서 나 클럽 왔어. 나 여기서 막 놀아버릴 거야. 막 헌팅 당하고. 얘가 진짜. 맘대로 하셔. 맘대로 하셔.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한 번만 봐주라. 아, 여기 계셨네. 안녕하세요. 재민 오빠 병원 사람? 어? 이러지 좀 마. 나연아, 나연아, 야 나연아, 야 나연아 가지 마. 나연아, 나연아 내가 잘못했어. 아, 뭘 봐요? 구경 났어요? 버려요. 나 싫다고 가는 사람 붙잡아서 뭐해요. 그러는 체리 씨는 붙잡고 있잖아요. 어머? 우리 재민 오빠 나 안 싫어해요. 좋아해요.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뭐 가끔 나 힘들게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고 보니 신재민 얄밉네. 우리 얄미운 사람들한테 복수할래요? 질투심 유발 작전. 체리 오늘 헌팅 당했다. 까지 신재민 없어도 장체리 잘 나간다고. 세월 좋네. 아 근데 얘는 어떤 놈인지 알고 겁도 없이. 추. 안 받아. 오호 이것 봐 이것 봐. 이렇게 바로 연락할 거면서. 어 그래. 너도 신경을 쓰인다 이거지? 받지 마요. 지금 받으면 지는 거예요. 이분이 오빠 진짜로 좋아하면 내일 찾아올 거고 아님 아닌 거예요. 나 버리고 딴 남자 양다리 한 사람한테 이렇게 호락호락하면 안 되죠. 오빤 소중하니까? 네. 소중하죠. 아 근데 오빠 이름이 뭐지? 나 여태 이름도 몰랐네. 아 저는 신... 형순이에요. 이형순. 이형순? 아 되게 귀여운 이름이네요. 좀 웃기기도 하고.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암튼 반가워요 형순 오빠. 우리 힘내요. 네. 짠. 네, 짠. 형순이 이 자식 이래서 장체를 못 끊는 거구나. 와 귀엽다.
네, 아저씨 저 오늘 야근이에요. 강 기사님. 밥 몇 번 살 거예요? 네? 이거 내가 도와주면 몇 번 더 살 거냐고요. 아... 아이고, 이렇게 긴 내용을 500장을 쓰래요? 너무하네. 여기 쓰면 돼요?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쪽 마케팅팀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네. 보자, 보자, 보자. 아, 이거 보고 100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쓰면 어떡해요. 또박또박 써야지. 아, 글씨를 오랜만에 쓰니까 잘 안 되네. 다시. 어? 왜요? 똥. 똥? 볼펜 똥 묻었다고요? 아. 어? 더 번지네. 정리한다 그랬잖아. 보면 볼수록 진짜 괜찮더라.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해서 연락 줘라. 면접 보러 왔습니다. 혹시 호텔? 너 혹시 뭐 저 총각하고 뭐 그런 사이 아니지? 아무나 하고 말 섞고 그러지 마라. 소문나. 형규 독립하는가 봐. 대표라는 그 친구한테 뭐 인사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준영아 오랜만이다.